안녕하십니까.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하이햇. 네, 이 하이햇이 참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굉장히 리듬의 어떤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. 네,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꾸밀 수 있는지 그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? 드러머들이 막 연주하다가 왼손을 막 이렇게 해요.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꺼내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드리는데 소리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뭐냐면 기본적으로 싱글 스트로크를 치는데 왼손을 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같은 걸 치는 거예요. 패턴을 표현해 드리면 이런 식으로 오른손이 계속 8분음표로 가는데 왼손을 자기가 넣고 싶을 때 사이에 한 번씩 넣는 거예요. 흐트트트트트트. 그걸 하이햇에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. 그런데 하이햇을 칠 때 꺼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치다가 이렇게 건드려만 볼게요. 네, 이렇게 치면 왼손을 꼭 이렇게 꺼내서 치는 불편함도 없고요. 되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죠. 조금 빨리 하면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. 네, 소리가 재밌어지죠? 첫 번째 알려드릴 패턴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가 넣고 싶을 때 한번 이 자리에 넣어보는 연습 두 번을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앞에 두 가지 연습을 해보셨죠. 기본적으로 이제 쪼개는 것을 연습을 하셨고 세 번째는 여기서 독특한 걸 한 음을 더 넣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우리가 아까 전에 연주했던 요 패턴에서 전 지금 어떻게 쳤냐. 칫칫칫 아랄렐 알 알랄렐 알 알랄렐 알을 친 겁니다. 자, 조금 빨리 하면 이게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멋있어지죠. 그리고 여기서 아까 했던 1번, 2번 패턴과 방금 했던 알랄렐 알이 들어간 것을 혼합해서 제가 자유롭게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 세 가지 하이햇을 배워봄으로써 여러분의 하이햇도 훨씬 더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거, 작은 동작으로 그것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